단백질 최대, 항염증 최소, 불쌀싹 잘 먹는 법. 시장에서 사온 오가닉 브랜드의 불쌀싹인데요. 동글동글한 공처럼 생겼고 짙은 녹색이에요. 우선 이것들을 깨끗이 씻어서 손질을 할 텐데요. 물에 충분히 흐르는 물에 씻어서 밑둥을 잘라서 썩은 잎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골라내고 반씩 잘라서 준비를 해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깨끗이 준비가 되었으면 저는 찜통에 앉혀서 찔 텐데요.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어떤 찜통이라도 괜찮고요. 이 찜통에 한 6분 이상 쪄서 준비를 할 거예요. 김이 모락모락 나고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쪄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찜통 안에서 불쌀싹이 부드럽게 쪄지고 있네요. 자, 이렇게 쪄진 불쌀싹을 꺼내서 약간 식히면서 소스를 준비할 거예요. 이 소스는 고추장 소스인데 들어가는 재료는 고추장과 가을릭, 마늘하고요. 특별히 비트 뿌리를 갈아서 넣었어요. 애플사이더하고 세서미시드, 그 다음에 그린어니언 이렇게 들어가서 맛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에 좀 꿀을 뿌려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조금 많이 쓰더라고요. 꿀을 꼭 넣어보세요. 그 쓴맛을 아주 많이 잡아주면서 소스랑 잘 어울리니까요. 그렇지 않으면 쓰다고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. 제가 먹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일단 소스에 찍어서 한번 먹으려고 하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네요. 자, 그래서 나머지 남은 브뤼셀 찐 것도 한꺼번에 담아서 꿀을 뿌려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매일매일 먹으려고 합니다. 아마 며칠간은 이 브뤼셀싹으로 단백질 보충을 잘할 것 같은데요. 이번에는 버터에 찍어 먹어보았는데요. 고추장 소스와 버터 소스 둘다 맛있더라고요. 브뤼셀싹은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함유한 채소 중에 하나 있죠. 생 브뤼셀싹 한 컵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권장하는 비타민 C, 비타민 K의 1일 요구량을 충족한다고 하네요. 브뤼셀싹과 같은 짙은 녹색 십자화과 채소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염증을 낮추고 암 발병 위험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는 식물성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브뤼셀싹은 요즘 소위 뜨는 하이 프로테인 안티 인플라메토리 베지터블이라고 할수 있겠어요. 여러분들도 꼭 한번 요리해 드셔보세요.